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알림이 부동산 알람 부동산 초인종 띵동띵동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 초인종 소리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보다 더 빠른 바로 장대장 TV입니다. 오늘의 긴급 속보는요, 바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가 최종 8곳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지역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로 2-2 재개발 구역인데 광화문역이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화문역에서 이지역, 그러니까 6번 출구에서 가깝고 이 대로변에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곳이 이제 준주거시 일반상업지역인데 총 242세대고요.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용적률은 900% 이하고, 그 다음에는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역 쪽입니다. 양평 13재개발사업. 양평역에서 초역세권이고요. 입지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초역세권이고. 자,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지역이고 조합설립 인가가 2010년에 났고요. 총 618세대입니다. 용적률은 300% 이하이고요. 양평역에 있는 곳입니다. 양평 14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이번에 특히나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많이 하겠다. 사실상 지금 뭐 영등포 일대, 구로구 일대, 성동구 일대 이 중공업 지역이 지금 서울에 그렇게 과연 맞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시내 안에 중공업 지역이 꼭 있을 필요가 있냐, 이것도 단계적으로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한 번에 하면은 너무 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지만 과감하게 또 규제를 할 거는 뭐 투자자들이 몰려들지 않게 또 하더라도 과감한 개발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평역에서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고요. 총 358세대입니다. 용적률은 300% 이하로 이제 개발을 할 거고요. 다음은 봉천 13재개발 사업. 봉천역에서 2호선 봉천역에서 1번 출구 쪽 방향이고 바로 이 대로변에 가까운 지역이고 입지도 꽤 좋죠. 총 357세대고요. 여기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이제 400% 이하로 개발을 하겠고요. 자, 다음은 신설 1 재개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신설동역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천이 가까운 쪽인데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총 279세대 300% 이하로 개발 예정입니다. 자, 서울 동북부권의 교통의 중심지죠. GTX 또 두 개 정거장이 들어서고 이 청량리역, 이 청량리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 자, 여기는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인데 총 919세대 용적률 700% 이하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1000세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꽤나 규모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북 쪽에 강북 5 재개발 구역이고, 자, 4호선 미아사거리역의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이게 6번 출구 쪽인데 삼종에서 일반상업지역이고요. 총 680세대고 용적률 800% 이하. 뭐 이쪽도 아파트 꽤나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고 재개발돼서 꽤나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이고, 자, 흑석이 재개발 구역. 야, 이거 9호선의 초역세권인데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네요. 바로 옆에는 아쿠르 리버하임 30평대가 20억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지역이고 한강변하고도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2종에서 준주거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총 1310세대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은 450% 이하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총 8곳이 개발이 되고요. 바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개발이 되니까 요 지역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70곳이 참여했다고 제가 그때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 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가 12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8곳으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제외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의 신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예상 세대수나 이걸 조금 전에 다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이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양평 13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공업 지역인 양평 13구역은 2010년도에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하였으나 분양력 간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 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 중에 주민들 간 갈등이 없는 구역이 없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15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또 조합장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 가시고 이상하게 이 재개발 사업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조합장만 되면 학교를 다녀오십니다. 참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시공사에서도 로비를 하고 또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권이 갈리고 하다 보니까 자 공공이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자, 이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되면은 용적률을 상향을 시킵니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을 해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 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개선이 되겠죠. 사업비를 융자를 저리로 해주겠다는 얘기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 계층, 그러니까 청년, 신혼,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 공공임대와 수익공용 전세, 수익공용 전세는 이게 전세로 공공전세를 살지만 전세 보증금을 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간 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전세입주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유형인데 내가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와서 전세 보증금만 내도 일정 부분을 쉐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 분양 25%,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0%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니까 그러니까 20%를 더 줘서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50%에서 50% 이하, 최하 20%까지 낮춘다. 그래서 일반 공급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사업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해야 될 돈을 적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가치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겠다는 얘기고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이 없는 분한테는 공공이 지원해줘서 나중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뭐 받는 방법을 하겠다는 거고 분양권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거고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한다. 나중에 상가라는 데 있는 것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되면은 이거를 공공이 일단은 사주겠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금으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이주비, 우리가 그 이주비 때문에 또 늦게 이주를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해주고 싸게 융자를 해서 빠르게 진행되게 해주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H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속한 인허가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후보지 선정된 8곳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업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계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국토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보겠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좀 최근에 서울에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에 지정됐죠? 용산 정비창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일대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막 호가가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일부 동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요. 또 이 삼성역과 이 봉은사역까지 공원화시키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단지로 만들고 이런 이슈를 발표를 하고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 지역 4개도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이 지역을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토지 대지의 20제곱미터 이상의 바로 그 토지를 거래할 때 그러니까 주택도 토지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실사용 목적으로 쓰는지 바로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살 때는 바로 이주를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실사용 목적이 아닌 이 투자 목적으로는 전면 차단이 되는 거죠. 이번 이제 공공재개발 8곳이 후보가 선정이 돼서 아마 주변에 투자자들이 조금 몰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뭐 호가가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러다 보면은 거래가 좀 이루어지다 보면 바로 지금 그 발표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강남권과 용산권에 지정되어 있던 것처럼 거래가 힘들지만 그 실사용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성에 의해서 매물에 안 그래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거래는 지금 적으면서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 간혹 되는 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 원인이거든요. 임대차 3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의 희소성이 있는 와중에 거래가 한 건씩 될 때는 높은 가격 거래가 되는데 바로 이 8곳 주변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또 묶여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다시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식에 지금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또 규제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까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대한민국의 전 지역을 거의 묶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식은 뭐 3,000포인트, 3,100포인트를 넘어가서 굉장히 올라간다 하니까 주식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였어? 또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사기 힘들겠네. 그러면 또 수익형 부동산, 또 뭐 다른 건물 관심을 또 갖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역시 제가 뭐 엊그제 영상에서도 용인시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또 투자자들 많이 뭐 몰려들고 또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무작정 그 지역에 가서 이 매물이 어떤 매물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확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세금과 투자 관련된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